버기는 작품 극 초창기부터 등장한 근본 캐릭터이며 작중에서 루피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 악마의 열매 능력자입니다. 버기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초인기 악마의 열매 동강동강 열매로 자신의 신체를 자유자재로 동강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아직 악마의 열매 각성을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버기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각성하게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동강내버릴 수 있기에 매우 사기적인 능력을 선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를 먹었기에 몸이 몇 조각으로 썰려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검을 사용하는 인물은 버기를 뵐 수 없습니다. 버기는 타격에 약하고 참격에 강하며 루피는 타격에 강하고 참격에 약합니다. 또한 버기의 약점은 총이고 루피의 약점은 칼이기에 버기와 루피는 정반대의 능력을 지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강동강 열매의 가장 사기적인 점은 무장 스펙기를 사용하더라도 검을 사용하는 검사는 버기를 뵐 수 없다는 점인데요. 세계 제1의 검사라고 불리는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버기를 나노미터로 썰어버렸으나 버기는 곧바로 회복하였으며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미호크의 검은 무장색 폐기를 영구적으로 실은 영구 흑도이며 미호크가 정상결전에서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리도 없으니 버기가 무장색 참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버기는 과거 로저 해적단의 견습으로 활동하던 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습 해적으로는 샹크스가 있으며 버기는 샹크스와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의 선원으로서 라프텔에 갈 수 있었으나 하필 버기가 몸살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샹크스는 라프텔 행을 포기하고 버기를 간호해주는 의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버기와 샹크스는 아기 시절부터 로저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로저가 모모노스케와 히오리를 보고 아이는 오랜만인데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아이가 샹크스와 버기로 추정됩니다. 로저가 아이를 주운 장소는 록세적단 선내로 추정되며 록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저가 버려진 버기와 샹크스를 주워서 길러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버기의 아버지는 캡틴 존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버기는 오랫동안 캡틴 존의 보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의 이명이 캡틴이라는 공통점도 있으며 루피가 임펠다운의 길을 안내해준 대가로 버기에게 캡틴 존의 시신을 넘겨주며 버기와 캡틴 존은 재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캡틴 존의 보물 지도가 있다고 거짓말을 치며 정상결전에서 버기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버기와 캡틴 존이 계속하여 엮이는 것은 우연이라기엔 미심쩍으며 현재로선 캡틴 존이 버기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버기와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의 견습임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인물로 흰 수염이 기억할 정도의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흰 수염은 샹크스가 자신을 찾아오자 너와 같이 다니던 재미있던 빨간 코는 죽었나? 라고 말하며 버기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정상결전에서는 로저 쪽에 있던 애송이인가? 라고 말한 뒤 버기에게 동맹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버기와 샹크스는 매우 친한 관계이긴 하나 버기는 샹크스에게 원한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며 언젠가 복수해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로저는 어느 함선에서 동강동강 열매를 빼앗아왔고 먹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의 흥미를 느낀 버기는 야심한 밤에 몰래 동강동강 열매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나타나 버기에게 말을 걸었고 버기는 크게 놀라며 악마의 열매를 삼켜버렸고 바다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이미 능력자가 되었기에 수영을 할 수 없었고 샹크스가 버기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버기의 입장에서는 샹크스가 은인이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버기는 얼핏 보기에는 게으른 인물처럼 보이나 끈기가 대단한 인물 중 한 명인데요. 버기는 몸살로 인하여 라프텔행이 불발되자 정신을 잃을 때까지 로저에게 자신을 데리고 가달라고 말하였고 끈기라면 한 끈기하는 코즈키 오뎅도 버기지로 끈기는 대단하구만 이라고 말하며 버기의 끈기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버기는 이스트블루 극 초반에 등장한 악역입니다. 루피는 이스트블루에서 표류하던 도중 오렌지 마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버기를 만나 버기와 전투하게 됩니다. 버기는 이제껏 적과는 다르게 루피를 몰아붙였고 빌런 중 최초로 루피의 밀짚모자를 훼손해버립니다. 그리고 버기가 훼손한 밀짚모자는 해적왕 로저의 유품이었기에 버기는 자신의 양아버지나 다름없는 로저의 모자를 훼손해버린 불효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나미는 루피와 버기가 싸우는 도중 버기의 보물을 훔쳐서 달아나버렸고 분노한 버기는 오로지 나미만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나미를 쫓는다고 루피를 신경쓰지 못하였고 결국 일지모자일 당에게 굴욕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버기는 표지연재에 최초로 등장한 인물이며 버기를 주축으로 한 표지연재에는 버기 일당의 대모험 시리즈가 연재되었습니다. 버기는 표지연재에서 가이몬과 사투를 벌이거나 큰 새에게 쫓기거나 물고기에게 쫓기는 등 그야말로 개고생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도 행복은 온다더니 버기는 알비다를 만나 재기하는데 성공합니다. 버기와 알비다는 자신을 쓰러뜨린 루피를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로그타운에서 루피와 버기는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기어코 루피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고 루피도 나 죽는가 보다 라고 말하며 버기에게 죽을 뻔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버기가 루피를 베어버리는 순간 천둥이 쳤고 루피는 천둥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버기 일당은 스모커에게 모조리 체포당하였고 버기는 감옥에 수감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스모커가 루피를 무리하게 추격하며 결국 버기 일당을 놓치게 되었고 버기 일당도 루피를 따라 위대한 항로로 진입합니다. 버기는 위대한 항로에 온 이후에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라는 불청객이 갑자기 버기의 전단에 나타났고 에이스는 버기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다가 잠듭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에이스가 잠든 틈을 타 에이스를 죽여버리자고 말하였으나 버기는 이 바다에서 흰 수염 마크가 있는 해적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에이스의 털끝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에이스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버기와 에이스는 단번에 친해지며 술친구가 되었습니다. 버기는 위대한 항로에 진입한 이후 무리하게 캡틴 존의 보물을 찾다가 결국 해군에게 체포당하였고 임펠다운에 수감됩니다. 이때 버기는 임펠다운 레벨 1에 수감되었기에 당시 버기는 세계정부의 입장에서 위협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루피는 자신의 형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에 침입하였고 그곳에서 우연히 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버기에게 도움을 구했고 버기도 루피가 가진 트레저 마크를 확인한 이후 트레저 마크를 훔치고 임펠다운에서 탈옥하기 위하여 루피에게 협력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계속하여 임펠다운의 깊은 곳으로 내려갔고 버기는 점점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버기는 임펠다운에서 겔디노를 만나게 되었고 두 캐릭터는 탈옥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기에 매우 빠른 속도로 친해집니다. 그리고 버기는 루피, 겔디노, 봉크레와 힘을 합쳐 기어코 임펠다운에서 탈옥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버기, 루피와 함께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죄수들은 자신을 구해준 인물이 버기와 루피라고 오해하게 되었고 흉악한 죄수들은 버기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루피와 버기가 명왕 레일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임펠다운의 죄수들은 더더욱 버기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버기는 자신을 숭배하는 죄수들을 보고 신이 난 나머지 허세를 부렸고 자신이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목을 따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의 죄수들은 버기를 캡틴 버기라고 부르며 충성하였고 버기의 신화를 보기 위하여 버기를 따라 정상결전에 참전하기로 합니다. 버기와 루피는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이후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린포드로 진격하기로 하였고 목적지가 같았던 둘이기에 임시적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버기와 루피는 우여곡절 끝에 마린포드에 도달하였고 단번에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버기는 루피가 어그로를 끄는 틈을 타 전장의 후방에서 정세를 살피다 기회를 보고 전장에서 탈출하려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갑자기 버기에게 내 목이라도 따로 온 거냐? 라고 물으며 버기에게 질문을 던졌고 버기의 소아들은 그렇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을 도발하는 정신나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버기도 이왕 이렇게 된 거 2판 4판이라고 생각했는지 흰수염을 죽이러 왔다고 거짓말을 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버기의 뒤에 있는 소아들 개개인이 모두 도움이 되는 강자였기에 버기에게 동맹을 요청하였고 버기는 흰수염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버기는 자신의 명성을 떨치기 위하여 해군에서 빼앗은 전보벌레로 방송을 킨 이후 자신이 흰수염을 죽이는 장면을 전세계에 송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보벌레가 숨어버려 나오질 않았고 버기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전보벌레에게 이놈도 힘들 거야 라고 말하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전보벌레는 버기의 말에 감동을 받았고 버기는 자신을 이용만 하던 인간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버기는 전보벌레가 나오자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시작하였으나 조금은 미숙한 진행을 보이며 전 세계를 상대로 바보 인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버기의 방송이 흰수염의 유언인 원피스는 실제로 있다를 담게 되었고
전세계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버기는 알게 모르게 세계의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버기는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기에게 갑자기 징베와 루피가 날아왔고 버기는 루피와 징베를 구한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죄수들은 버기가 루피와 징베를 아카인으로부터 구해냈다고 오해했고 죄수들은 버기의 인품에 반하여 버기를 평생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버기는 마린포드에서 자신의 오랜 친구 샹크스와 재회하게 되었고 샹크스의 멱살을 잡은 뒤 화를 내며 샹크스와 오랜만에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샹크스는 루피의 밀짚모자를 회수한 이후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돌려주기 위하여 비행능력을 지닌 버기에게 부탁하였으나 버기는 자신을 부하 취급하지 말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보물지도를 꺼내는 척 사기를 쳤고 결국 버기는 샹크스에게 속아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버기는 샹크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극대로 하며 샹크스의 멱살을 잡았고 샹크스는 그런 버기가 귀엽다는 듯이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죄수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오해하였고 버기를 사왕 샹크스 이상의 남자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상결전이 종결된 이후 버기는 자신을 따르는 죄수를 주축으로 버기즈 셀리버리를 만들었고 세계정부에서는 버기의 실력을 인정하며 칠무회가 되라고 제안하였고 버기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기가 칠무회가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칠무회 제도가 폐지되었고 버기는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였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칠무회를 포섭해 칠무회 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버기는 미오커 크로커다일을 자신의 휘하에 두는 데 성공하였고 버기는 빅맘을 대체한 새로운 사왕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개된 버기의 현상금은 1500만 벨이었으나 사왕이 된 현시점 버기의 현상금은 10억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버기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운이 가장 좋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버기처럼 기이한 행보를 걷는 인물은 없을 만큼 버기는 운이 좋은 인물입니다. 버기는 어린 시절부터 코가 매우 빨개던 인물이며 분장이나 성형으로 인하여 코가 빨개진 인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버기는 자신의 코를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빨간 코라고 부르면 굉장히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버기는 자신의 해적기에 빨간 코를 그려놓았기에 어쩌면 자신의 코를 사랑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버기는 자신이 만든 폭탄에 자부심이 있으며 특히 특제 버기탄은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버기가 만든 특제 버기탄은 섬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만한 위력을 지녔다고 언급되었기에 최근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정한 고대병기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버기의 모티브는 광대이며 버기의 이명도 광대입니다. 버기는 보물을 매우 사랑하는 인물로 인생의 목표도 캡틴 존이 남긴 보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버기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돈을 화끈하게 쓰는 인물입니다. 또한 버기가 운영하는 버기즈 딜리버리는 복지가 매우 좋은 집단 중 하나로 일개 선원들도 매일 파티를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배부리 먹는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버기는 작중 초반부터 여러가지 이유로 최강의 캐릭터라고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버기는 사왕이 된 이후 해적이 해군에게 변상금을 걸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었고 해군들이 민간인에게 노려질까봐 겁을 먹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세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버기가 사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으며 걘 병신인데 어떻게 사왕이 됐지? 라고 말하며 버기가 사왕이 된 것에 의구심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크로커다일과 미오크를 귀하에 두는데 성공한 남자라면 사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하며 버기를 리스펙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샹크스의 이명은 빨간머리로 샹크스는 샹크스라는 이름보다도 빨간머리라는 이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샹크스는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빨간머리였던 인물이며 염색을 해서 빨간머리가 된 인물은 아닙니다. 샹크스가 이끌어가는 해적단의 이름은 빨간머리 해적단으로 샹크스는 로저처럼 해적단의 이름을 자신의 본명으로 짓지 않고 빨간머리라는 이명을 사용했습니다. 샹크스의 고향은 웨스트블루로 알려져 있으며 샹크스 역시 흰수염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고향이 웨스트블루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필름 레드 설정집에서 샹크스의 출신지가 갓벨리로 밝혀졌으며 샹크스가 처음으로 발견된 장소가 록세적단의 선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샹크스의 아버지가 록스티 지백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샹크스와 록스의 공통점은 머리가 빨간 머리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가 유독 태양색 패기가 강하며 상황에 오를 만큼 강할 수 있는 이유도 아버지 록스를 닮아서라고 추정받고 있습니다. 로저는 갑벨리 사건 이후 록스의 적단 보물상자에서 우연히 샹크스와 버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로저와 레일리는 샹크스와 버기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들이 길러주기로 결정하며 샹크스는 자연스럽게 록스의 적단에 합류하였습니다. 샹크스와 버기는 로저의 적단에 합류한 이후 정식 선원이 아닌 견습 선원으로 활동했으며 견습 선원임에도 불구하고 간부 못지않은 활약을 하며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샹크스와 버기는 흰수염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흰수염 해적단과의 전쟁이 있거나 심지어 전쟁이 없는 날에도 흰수염을 찾아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이들을 재미있는 아이라고 기억해주었고 기계와 도전정신만큼은 인정해주었습니다. 샹크스는 폐왕색 폐기가 유독 강하다고 알려진 인물로 폐왕색 폐기만큼은 로저급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샹크스는 오직 폐왕색 폐기만으로 해군의 최고전력인 해군대장 키자루 후지토라 로쿠규를 참교육한 전적이 있습니다. 또한 해군본부의 중장을 기절시키거나 뭔가를 무릎 꿇게 만들며 엄청난 위력의 폐왕색 폐기를 선보였습니다. 샹크스는 폐왕색 폐기를 다른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폐왕색을 휘감는 것 외에 다른 형태로도 폐왕색 폐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샹크스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며 견문색 폐기의 숙련도 역시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샹크스는 견문색 폐기를 극도로 수련하여 잠시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샹크스는 견문색 살인마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로 아직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견문색 폐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샹크스는 무장색 폐기를 다용할 수 있으며 상황급 강자이기에 당연히 무장색 폐기의 숙련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샹크스의 나이는 1부를 기준으로 37세이며 2부를 기준으로 39세입니다. 그렇게 샹크스는 나이상 전성기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 성장 가능성도 충분한 나이이기에 샹크스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샹크스의 생일은 3월 9일로 자신의 라이벌 미호크와 생일이 똑같습니다. 샹크스와 미호크는 과거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라이벌 관계이며 수차례 충돌하였으나 승부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흰수염은 샹크스와 미호크의 경쟁을 보며 치열한 나날이라고 말하며 이 둘의 강함을 인정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은 자존심이 무척 강한 인물인데 이들의 대결을 인정한 것을 보면 미호크와 샹크스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샹크스가 루피를 구하며 후샷인 뉴에이지에 의하여 한 팔을 잃게 되었고 한 팔을 잃은 샹크스와는 겨루고 싶지 않은 미호크 때문에 둘의 승부는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자연스럽게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었고 샹크스는 이후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브랑류가 미호크의 현상금을 브리핑하며 검술만큼은 빨간 머리보다 뛰어난 미호크 라는 발언을 알기에 검술 한정으로는 미호크가 샹크스보다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브랑류의 언급이 나온 이후 미호크의 팬들은 미호크가 샹크스를 확실히 능가했다고 말하며 샹크스의 팬들은 미호크가 앞서는 것은 검술일 뿐 패기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샹크스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원피스의 3대 대전 중 하나인 미상대전은 여전히 확답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가 사용하는 검의 이름은 그리폰으로 샹크스는 과거 로저가 사용하던 로저의 검 에이스와 외형이 유사한 커틀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샹크스의 검의 등급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샹크스급 강자가 사용한다는 점과 로저의 검 에이스가 최상명검이라는 점을 근거로 샹크스의 검은 최상명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샹크스의 취미는 여행과 파티로 샹크스는 전 바다를 여행하며 모든 섬에서 파티를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샹크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볶음밥으로 밝혀졌으며 일본에는 샹크스가 먹는 김치볶음밥을 본떠 만든 김치볶음밥 가게도 존재합니다. 샹크스의 이미지 동물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샹크스는 사자로 묘사되었으며 루피는 독수리로 묘사되었습니다. 샹크스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로 거프, 로저, 미호크와 함께 원피스를 대표하는 비능력자 캐릭터입니다. 샹크스는 신세계의 상왕이라고 불렸던 인물로 과거 흰수염이 상왕이었던 시절부터 티치가 새롭게 상왕이 되었던 시절 마지막으로는 루피와 버기가 상왕이 되었던 시절까지 샹크스는 쭉 상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상왕의 존재는 루피가 샹크스를 따라잡고 싶다고 말했을 때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요. 거프는 루피가 샹크스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자
너 빨간 머리가 어느 정도의 존재인지 모르는 거냐? 샹크스는 그 흰 수염과 필적하는 바다의 황제라고 불리는 해적 중 한 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가 사왕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든 상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샹크스가 처음만 아니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훗날 루피와 샹크스는 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샹크스는 외모가 굉장히 잘생긴 인물로 나이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미남 같은 외모를 소유했습니다. 샹크스는 평소에는 매우 유쾌하고 낙천적이나 자신의 동료나 친구가 위협을 받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냉철한 인물로 돌변합니다. 샹크스는 원피스에서 손에 꼽히는 간지캐이며 외모, 성격, 전투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인물이기에 샹크스는 등장신이 적음에도 늘 최상위권 인기를 유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필름 레드가 공개된 직후 전세계 캐릭터 순위에서 루피를 초월하며 원피스 캐릭터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인기 투표에서는 10위 안에 든 적은 단 한 번도 없기에 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과거에는 상황 중 현상금이 가장 낮았던 인물이나 현재는 현 상황 중 현상금이 가장 높으며 유일하게 40억 베리를 넘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샹크스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은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 베크맨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벤 베크맨은 각종 이유로 인하여 샹크스를 배신한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필름 레드가 공개되고 원피스가 최종량에 돌입하게 되며 벤 베크맨 배신설은 근절되었습니다. 샹크스는 야솝을 빨간머리 해적단에 영입하기 위하여 직접 야솝을 찾아갔으며 이때는 뗏목을 끌고 다니는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샹크스는 루피의 든든한 조력자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흑막설이 존재하는 캐릭터인데요. 샹크스는 해적, 그것도 사왕인데 오로성과 내통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오로성은 샹크스를 보고 자네에게 시간을 할애했네 라고 말하는 미심쩍은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초신성 연합에 의하여 빅맘과 카이도우가 몰락하자 이제 원피스를 찾으러 가볼까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정상결전 발발 직전 카이도우가 마린포드로 향하는 것을 막아내기도 하였으며 해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흰수염과 에이스의 시신을 회수해가는 모습을 연출하며 샹크스 흑막설 재기 빈도가 더욱 증폭했습니다. 다만 완결이 다가올수록 샹크스 흑막설은 림화가 되고 있으며 사실상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지대적입니다. 샹크스는 갑벨리 사건 직후 로저에게 거둬지며 로저 해적단에 합류합니다. 샹크스는 자신과 똑같은 시기에 거두어진 버기와 매우 가깝게 지냈으며 남극이 추운지 북극이 추운지 등 무지성 토론을 해대며 로저 해적단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해지자 레일리가 바보같은 토론하지 말라면서 둘의 논쟁을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로저의 부탁으로 인하여 흰수염이 오뎅을 내어주며 로저 해적단에 오뎅이 합류하였고 샹크스는 처음에는 오뎅을 경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뎅의 특제 오뎅탕을 먹은 이후에는 오뎅을 존경하게 되었고 오뎅과 잘 지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로저 해적단에 우연히 동강동강 열매가 굴러들어왔고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를 빼돌려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며 달밤에 동강동강 열매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버기에게 말을 걸었고 놀란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를 살펴버리며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었고 그 이후 샹크스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를 먹은 이후 바다에 빠져버리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뻔하였으나 샹크스가 이를 구해주며 샹크스는 버기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의 일원으로서 최후의 섬 라프텔에 갈 기회가 생겼으나 하필이면 버기가 몸살이 나버렸고 샹크스는 버기를 간호하기 위하여 라프텔 행을 포기하는 의리를 보여줍니다. 로저는 라프텔에서 원피스의 정체를 확인한 이후 샹크스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고 그 말을 들은 샹크스는 눈물을 흘립니다. 로저가 로저 해적단을 해제한 이후 샹크스는 버기에게 자신의 수하가 되라고 제안했으나 버기가 이를 거부하며 샹크스는 모든 로저 해적단 선원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을 나온 이후 곧바로 빨강머리 해적단을 창설합니다. 샹크스는 빨간머리 해적단을 창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에서 이름을 날렸고 무려 10억대의 루키가 되었습니다. 샹크스는 어느 해적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전리품을 열다가 우연히 우타를 발견하였고 과거 로저와 레일리가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구해준 것을 떠올리며 이 역시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우타를 거둬들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던 샹크스는 이스트블루의 후샤 마을에도 들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루피, 마키노 등을 만나게 됩니다. 샹크스는 루피와 급속도로 친해졌고 한바탕 여행을 한 이후 루피를 찾아와 매일같이 경험담을 풀었고 루피는 해적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샹크스는 후주우가 호송하던 해곤선을 기습한 뒤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하였고 이를 곧바로 섭취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탈취한 고무고무 열매가 훗날 사람 열매의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것이 밝혀졌고 샹크스가 굳이 해곤선을 습격하고 이 열매를 회수한 것은 샹크스가 이 열매의 정체를 알고 버린 짓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샹크스가 탈취한 고무고무 열매는 운명적으로 루피가 먹게 되었고 루피는 훗날 조이보이 이후 처음으로 이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샹크스에게 계속하여 해적이 되고 싶다고 말했으나 샹크스는 끝끝내 루피를 자신의 배에 태워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루피를 납치했다면 전성기 거푸가 이성을 잃은 채 샹크스를 추적했을 것이기에 샹크스는 운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마키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히그마가 난입하여 갱판을 쳤고 샹크스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이며 굳이 히그마와 상대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루피가 분노하며 히그마에게 덤벼들었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친구를 건드리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샹크스는 자신이 직접 나서 히그마를 응징하려 합니다. 하지만 히그마가 연막탄을 사용하여 시선을 분산시킨 이후 곧바로 바다를 뛰어들었고 설상가상으로 후샤디 뉴에이지까지 나타나며 루피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가 난입하여 후샤디 뉴에이지로부터 루피를 지켜주었고 샹크스는 순식간에 파란 쪽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원피스의 대표적인 설정 오류 중 하나로 불리고 있으며 사왕인 샹크스가 고작 고등어에게 발이 뜯긴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 역시 샹크스가 발이 뜯긴 것은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긴 한다고 말하였으며 이는 편집부에서 자극적인 연출을 주기 위하여 추가한 설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루피는 자신 때문에 팔을 잃은 샹크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샹크스는 루피를 위로해주는 어른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샹크스는 밀짚모자를 극진히 아꼈으나 루피를 보고 운명을 느꼈고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에게 언젠가 위풍당당한 해적이 되어 이 모자를 돌려주러 오라고 말했고 루피는 이날 이후 밀짚모자를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샹크스는 루피에게 모자를 물려준 이후 로저와 만나게 되었고 레일리에게 이스트블루의 로저와 똑같은 말을 하는 소년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이스는 샹크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하여 샹크스를 찾아갔고 샹크스는 처음에는 에이스를 경계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자신이 루피의 형이며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왔다고 밝히자 샹크스는 매우 기뻐하며 곧바로 에이스와 파티를 즐깁니다. 에이스는 샹크스에게 자신이 세계 최강의 사나이를 잡겠다고 말했고 샹크스는 흰수염을 이라고 말하며 흰수염이 당대 최강임을 인정합니다. 샹크스는 에이스가 로제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으나 에이스의 행동, 성향, 로제에 집착하는 성격을 보며 에이스가 로제의 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미호크는 어느 섬에서 쉬고 있는 샹크스를 찾아왔고 샹크스는 그날따라 기분이 나빴기에 미호크가 찾아오자 승부라도 벌일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미호크가 몸도 불편한 자네하고 새삼스레 승부를 가려서 뭘 어쩌겠냐 라고 말했고 루피의 수배지를 건네며 루피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피 바라기 샹크스는 불쾌했던 감정을 모조리 잊으며 곧바로 미호크와 술파티를 벌입니다. 샹크스는 에이스가 티치를 쫓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흰수염에게 록스타를 파견하여 이를 말려보려고 하였으나 흰수염은 록스타와는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고 샹크스는 결국 자신이 직접 흰수염과 접촉합니다. 사왕 두 명이 접촉하자 세계정부에서는 이를 경계하였으나 오로성들은 샹크스가 연루되어 있기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진 않으며 샹크스를 신뢰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샹크스는 모비딕에 승선하자마자 엄청난 폐황색 폐기를 뿜어대며 흰수염 해적단 신참들을 기절시켰고 마르코와 조주는 이를 보며 감탄합니다. 모비딕에서 마르코를 만난 샹크스는 마르코에게 스카우트를 하였으나 마르코는 이를 당연히 거부합니다. 샹크스는 흰수염이 애주가라는 것을 알았기에 좋은 술을 들고 찾아와 흰수염에게 건넸고 흰수염은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샹크스는 흰 수염에게 티치를 쫓으러 간 에이스를 귀환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샹크스의 눈에는 상처를 낸 장본인이 티치라는 것이 밝혀졌고, 티치는 이미 비능력자 시절에도 사왕 샹크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만한 실력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자신의 자존심과 에이스의 체면이 있기에 샹크스의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흰수염과 샹크스는 협상이 결렬되었고, 샹크스는 폭주하는 시대를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무엇이 두렵겠나, 나는 흰수염이다 라고 말한 뒤 두 캐릭터의 검이 충돌하게 되었고, 흰수염과 샹크스의 패형색이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해군과 흰수염 해적단의 정상결전은 에이스와 흰수염의 죽음 이후 해군 측으로 크게 기울었으며, 해군은 아카이누를 중점으로 계속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있었습니다. 코비가 해군의 불필요한 진격을 막기 위하여 몇 초간 시간을 끌어주었고, 샹크스가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으며 등장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잘했다 젊은 해병, 네가 목숨 걸고 만든 용기 있는 몇 초는 좋든 싫든 세계의 운명을 크게 바꾸었다 라고 말하며 코비에 가여 세계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라고 말하며 단숨에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샹크스 최고의 명장면이자 원피스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샹크스는 양군 무익만을 확대할 뿐이다, 더 날뛰고 싶은 놈이 있다면 나와라, 이 내가 상대해주겠다, 어떤가 티치 아니 검은 수염 이라고 말하며 마린포드에서 소란을 피우는 티치를 꼭 집어 지목했고, 티치는 아직은 샹크스와 싸우기엔 이르기에 샹크스와의 승부를 포기하고 도주합니다. 샹크스는 생고쿠에게 흰수염과 에이스의 장례는 자신이 맡겠다고 말하며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생고쿠가 이를 수락하며 샹크스는 에이스와 흰수염의 시신을 양도받습니다. 샹크스는 마린포드에서 오래간만에 버기와 재회하였고, 버기는 샹크스를 보며 반가움과 분노의 감정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샹크스는 버기에게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전달해달라고 말했고, 처음에는 버기가 이를 거부했으나 샹크스가 보물지도로 버기를 회유하였고, 결국 버기는 샹크스의 심부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심부름을 한 이후 샹크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샹크스의 멱살을 잡으며 성질을 부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이 장면만으로 명성이 크게 올랐기에 버기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는 아닙니다. 샹크스는 정상결전 이후 쓰러진 루피를 보고 지금 만난다면 약속이 틀리잖냐 루피 라고 말하며 아직은 자신과 만나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정상결전 이후 스핑크스 섬에서 흰수염과 에이스의 장례식을 해주었고, 흰수염 해적단은 샹크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샹크스는 에이스의 최후의 행동을 듣고 로저를 떠올리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은 때때로 로저가 도망치길 바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를 떠올리며 괴롭겠지 루피, 남자는 때때로 물러설 때가 있는 법이다 라고 말하며, 비록 루피가 듣지는 못하였지만 루피에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샹크스는 루피가 워크베리의 사나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소식이 담긴 신문을 치켜세우며 기뻐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이 섬에서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떡밥이 공개되었으며, 이후 샹크스의 썸녀 마키노가 임신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마키노가 임신한 아이가 샹크스의 친자식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루피를 과하게 충성한 나머지 샹크스의 영토에 걸려있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깃발을 불태워버렸고, 루피와 샹크스는 조금은 뻘쭘해졌습니다. 키드는 샹크스를 찾아가 도전을 걸었고, 그 결과 키드는 팔을 잃는 중상을 입으며 샹크스에게 참교육 당했습니다. 루피가 오왕에 등극한 이후 샹크스는 루피를 곧 만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오로송을 찾아가 어느 해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루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샹크스는 와노쿠니 전쟁 종결 직후 모종의 이유로 와노쿠니로 오게 되었고, 와노쿠니에 입성한 샹크스는 오뎅 모모노스케 히오리 등과 추억을 떠올립니다. 샹크스는 벤베크맨에게 이제 원피스를 찾으러 갈 시간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 역시 원피스를 노림을 암시합니다. 샹크스는 루피의 새로운 수배서를 보며 이것이 라고 말하는데, 아마 샹크스는 니카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샹크스는 와노쿠니에 입성한 로코규를 발견한 이후 엄청난 폐황색 폐기를 발산하며 신시대가 두렵나 라고 말했고, 로코규는 제 아무리 자신이라도 샹크스와 루피를 상대할 순 없기에 도주합니다.
샹크스는 와노쿤이 전쟁이 끝난 이후 마르코를 태워 스핑크스 섬으로 향하였고 샹크스는 다시 한번 마르코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하였으나 마르코는 대적을 돌보는 건 지쳤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합니다. 샹크스는 오랜 기간 베일에 쌓여 있었으나 샹크스를 주역으로 한 영화 필름 레드가 공개되며 많은 떡밥들이 공개됩니다. 샹크스는 우연히 우타를 발견한 이후 우타를 자신의 딸로 입양하였고 우타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음악가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모종의 이유로 우타를 엘레지아에 놓고 왔고 그 과정에서 토트 무지카가 깨어났으나 샹크스가 이를 제지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엘레지아는 쑥대밭이 되었고 샹크스는 우타를 배려하기 위하여 자신이 엘레지아를 괴멸시켰다는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샹크스에게 배신감을 느낀 우타는 샹크스를 증오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인류 자체를 증오하며 세계 멸망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우타의 계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토트 무지카가 부활할 것이며 세계의 인구 70%가 소멸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엘레지아의 샹크스가 나타났고 샹크스는 혼신의 힘을 다해 토트 무지카를 막아섭니다. 루피아, 샹크스, 빨간머리 해적단, 밀짚모잘당, 카타코리 등은 콤비를 이루며 토트 무지카를 다시 한번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토트 무지카가 제압된 이후 키자루와 후지토라는 우타를 잡아가려 하였고 샹크스는 엄청난 폐양색 폐기를 뽑아내며 이를 막아내며 우타를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우타는 힘을 모두 소진했기에 결국 사망한 것처럼 묘사되었고 샹크스는 슬퍼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샹크스가 타고 다니는 선박의 이름은 레드포스호로 샹크스의 트레이드마크인 빨간색을 본떠 만든 배입니다. 샹크스의 일본 성우는 이케다 슈이치로 샹크스의 성우는 샹크스와 매우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샹크스는 팔을 잃었기에 전투력이 감소했다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오다 작가님이 직접 샹크스는 왼팔이든 양팔이든 전투력이 동일하다고 오피셜을 내렸습니다. 거프는 샹크스를 미워하며 루피를 해적의 길로 빠뜨렸기에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 죽이진 않았기에 죽이고 싶은 만큼 증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도우는 루피를 보며 자신과 겨룰 수 있는 다섯 명의 강자를 떠올렸고 록스, 흰수염, 로저, 오덴과 함께 샹크스를 떠올렸습니다. 샹크스는 신시대라는 말을 자주 하며 흰수염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신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샹크스는 오직 폐양색 폐기만으로 해군대장 3명과 해군 중장을 참교육하였기에 해군 담당일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샹크스의 키는 199cm로 평범한 인간치고는 큰 편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그룹인 상황들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1부 당시와 2부 초반에는 샹크스는 단신 이미지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장의 버기와 루피가 새로운 상황이 되었고 샹크스는 단숨에 상황 중에 키가 두 번째로 커졌습니다. 샹크스는 흑막설 외에도 쌍둥이설도 존재하는 인물이며 근거는 오로선과 내통할 때 상처가 있는 쪽의 눈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샹크스는 분량이 적은 캐릭터지만 단행본 소개란에는 항상 나오는 캐릭터이며 원피스의 극초반부터 등장했던 인물이기에 원피스의 근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폐양색 폐기를 각성하여 휘감는 경지가 아닌 다른 형태로도 폐양색 폐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샹크스는 루피와 언젠가 재회할 예정이며 이는 독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티치라는 변수가 있으며 샹크스가 티치에게 죽을 수도 있다고 암시된 장면이 여럿 있기에 독자들은 샹크스의 죽음을 걱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샹크스는 철룡인 설도 존재하는 인물로 가펠리가 출신지인 이유가 록스가 철룡인의 자식인 샹크스를 빼돌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